설 연휴가 시작되는 토요일입니다. 장장 5일간 이어지는 연휴에 설렘이 가득한데요. 모처럼의 여유에 가족들과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 계시다면 가까운 거리로 부담이 적은 대마도와 후쿠오카로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한 대마도부터 볼거리, 먹거리 가득한 후쿠오카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위해 국장로 해양정보가 함께하겠습니다. 선박 운항지수는 1단계로 잔잔한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객선은 무려 11척이 준비되고요. 이 중 7척은 대마도 히타카츠로, 4척은 후쿠오카로 가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출항이 시작되니까요. 넉넉하게 시간 여유를 두고 터미널에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뱃말미지수는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게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파도로 인해 약간의 흔들림으로 어지러움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음료로 레몬이나 생강차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씨는 모두 화창하겠고 낮 기온은 10도를 조금 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커서 아침 저녁으로는 든든한 옷차림이 필요하겠고요. 뉴 카멜리아호가 도착하는 일요일의 후쿠오카는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휴대용 우산도 함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국장로 해양정보였습니다.